안녕하세요. 성정의 전쟁입니다. 오늘은 하얀 덩어리 쪽에 제가 낚시를 넣어 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낚시를 오실 때 낚시점에서 잠시 좀 둘러가지고 백사전 가서 백사전 가가지고 모래를 봉투에다가 별도로 좀 뜨십시오. 한 두 주먹만 좀 되거든요. 자, 봉투에다가 모래를 넣고 지렁이를 이렇게 담아서 보이시죠? 이래 되면은 하늘에 굉장히 긴 고개가 좋습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은 제가 고기를 여기에서 제가 한 며칠 전에 민짱대로 낚시 교육을 한 자리입니다, 여기가. 민짱대로 낚시 교육을 하면서 34도다리를 잡아낸 자리입니다. 제가 교육을 하면서 지금 그 자리에 와가지고 지금 제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고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자리가 어떤 곳인가 내가 밝혀드릴게요. 카메라 좀 돌려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바로 저 자리입니다. 지금 내가 손짓하고 있는 자리가 저 자리거든요. 여러분들이 민짱대 갖고 도다리 못 잡는다는 소리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. 민짱대 갖고도 얼마든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. 저 민짱대 갖고 도다리 교육을 하고 제가 방송을 올린 거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 방송에서 좀 자주 봐주십시오. 한 며칠 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민짱대 교육 그 낚시로 하면서 잡아낸 게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고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기는 그래 뭐 지금 나오는 게 보리밀이 나오고 제가 도다리 도전을 하러 왔는데요. 도다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. 안 되고 있고요. 보리밀과 낭패 뭐 잡어 쪽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만조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간조 시간대 갑니다. 간조 시간대 가면은 나는 철수를 합니다. 간조 시간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. 자, 여러분들 제가 고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기는 전부 다 이렇습니다. 이래 아직까지 여름 제철에 안 되나 나온 게는 아직까지는 고기가 씨알이 적습니다, 여러분. 아직까지는 고기 씨알이 적습니다. 지금 여기 안에 한 세 발이가 잡아낸 게 있습니다. 한 세 발이가 잡아낸 건데 보리밀 두 발에다가 양태 한 마리 세 발을 잡았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채비를 제가 도다리 잡는 채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몇 개 다 떠먹네요. 자,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바늘 한 개짜리 써도 됩니다. 여기에서 이렇게 쓸 때는 여러분들의 개불 같은 거 쓴다면 감성놈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지금 요 바늘 한 개짜리입니다. 바늘 세 개짜리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송정에서 채비가 만난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낚시점에 가면 하나 파는 게 이겁니다. 그쵸? 여기는 바늘 하나에 보면 세 개가 달리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두 개가 있겠죠. 그래, 여기를 달하면 채비가 요 식으로 이렇게 된다 하면 여러분들의 깨끗한 겁니다. 자,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. 자,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보면은
원줄에다가 지금 추를 엮습니다. 그렇죠? 원줄에다가 추를 엮고 그 다음에 원줄에다가 추를 엮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투구를 엮겠죠. 고무를 엮겠죠.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도래를 매겠죠. 도래를 매면은 도래 바로 한 단계까지 까베기 같이 이렇게 꼬인데 그까지 한수 내려주십시오. 여기 왜 이렇게 내려주나 하면은 낚시하는 사람들의 되도록 보면 여기에 그냥 묶어줍니다. 묶어주고 하게 되면 바닥에 이 애가 추가 왔다 갔다 이럴 때 바람이 왔다 갔다 이럴 때라든지 여기에서 나일론 이 자체가 못 있기 때문에 잘못 이 고무를 안 넣게 되면 여기에서 터지겠죠. 추는 무겁지요. 그렇죠? 추는 무겁고 여기에 와서 이 애가 때려주고 이라 하면은 이 애가 때려주고 하면은 아무리 봐도 터지겠죠. 터지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고무를 넣는 겁니다. 추는 그거 제가 뭐 한 천원만 정도는 긴 거 사는데 굉장히 오래 씁니다. 한 1년 더 쓸 겁니다. 조그마한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는 오늘 제가 세이코 바늘 썼습니다. 세이코 바늘 지금 12호를 갖다가 썼습니다. 도달해 보겠다고 12호를 갖다 썼는데 제가 바늘도 다 멜지 않습니다. 눈이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사가지고 쓰는 건데 제가 바늘을 매겠다면 제가 큰 거를 노리면 바늘 한 막 굉장히 크게 씁니다. 여러분들 자, 낚싯대를 잠시 놓고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와서 배를 휘하는 걸 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조금 좀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낚시객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? 그렇죠? 해를 떠먹고 나면 아무데나 버리지 마십시오. 여러분들 이래 되면은 제가 포인트를 소개 안 할 겁니다. 자, 여기 지금 낚시줄 그대로 보이시죠? 제발 낚시터에 오면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여러분들의 쓰레기를 여러분들이 가져가 나갑시다. 앞으로 제발 좀 노래하지 말아주세요. 이 곡이 이름은 뭐 날치다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성대다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짬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 고기가 보게 되면 여기 발에 달려가 있습니다. 고기가 기어 다닙니다. 요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는 사람 태반이죠. 물속에서 이 날개면 패면 굉장히 예쁘겠죠. 자, 앞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고기 안 가져갈 것 같으면 고기를 안 가져갈 것 같으면 무조건 좀 살려주십시오. 여러분들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